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 꽃다방 김마담 오늘 빅나티 최유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빅나티는 아직 안 왔어요. 0158님 유리 언니 팬이라 라디오를 정말 좋아하시는 엄마랑 같이 지금 라디오 듣고 있는데요. 엄마랑 같이 밤 산책을 할 때면 이어폰 한쪽씩 나눠 끼고 항상 유리 언니 노래를 듣곤 합니다. 분명 엄마도 유리 언니 팬인 것 같아요. 가사가 어쩜 그리 예쁘냐며 칭찬하시곤 합니다. 엄마랑 둘이 완전 기대 중입니다. 최유리 짱. 아, 최유리 또 팬들은 또 모래시잖아요. 맞아요. 네. 아유, 모래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행사나 뭐 공연 많이 해요? 네네. 뭐 아직 페스티벌 남은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지역 행사나 대학 축제 다니고 있습니다. 오, 야, 그러면 갖다 율이라고 불러요? 율이라고 안 하고 줄여갖고 율 이렇게 불러요. 율. 아, 너무 예쁩니다. 아, 근데 유리 씨는 부모님은 평창에 계신가? 네. 아, 지금도? 네. 평창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쉬고 계세요. 그냥 쉬고 계신다고? 네. 아, 일전에 평창 얘기 나왔을 때 그 네. 위에 배추밭, 네, 네. 풍력발전기 있고 막. 네? 네. 그 밭에 올라갔던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자주 가서 뵈요? 6월에 한번 뵈러 가려고요. 자주는 6월에? 못 가고. 바빠서. 네. 맞아요. 또 그런 행사나 그런 것도 주말에 많으니까. 맞아요. 시간 내서 한번 다녀오셔야지. 네. 네. 라디오 듣고 계실까?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다 스케줄 다 찾아보셔 가지고. 네. 그럼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SNS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세요? 아니면 전화를 하나? 초반에는 그러셔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는 댓글 같은 거 안 다시더라고요. 네.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좋아요. 아유, 그나저나 빅나티 좀 교육을 좀 잘 좀 시켜요. 제가요? 네? 오빠라고 그랬나? 제가 누나예요. 누나? 네. 그러니까. 아, 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냥 전화를 하든지. 아, 근데 이렇게 여기 같이 나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빅나티랑 전화 통화해요? 안 해요. 전화번호를 몰라요. 네, 이러고 사고 날 줄 알았대. 아니, 그때 뭐 그렇게 뭐 친한 척하고 막 하더니. 아, 전화번호는 안 땄구나. 네. 나 그 전전에 나왔을 때 다 땄을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최은진이 빅나티 지각비 받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장원빈님, 아, 우리 유리님 너무 기다렸어요. 평소에 노래 정말 잘 듣고 있다가 아침장 출연 이후 더 자주 들어요. 동현님도 창원쌤도 너무 좋아해요. 이 조합 대찬성입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늦게 돌아 생방송에서 이렇게 늦게 돌아다니는. 이따 오면 그냥 이 누구바가 없는 거 봐. 김미선님, 창원 아저씨 빅나티 너무 혼내지 마세요. 아침잠이 많을 나이입니다. 아직 또 빅나티 또 팬들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또 뭐라고 또 못하고. 아이, 어떡하면 좋아요. 아이, 혼내지 말라고 벌써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유리 씨는 진짜 동생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무남 동료예요? 아, 두 살 터울 오빠 있어요. 오빠가 있다고? 네. 아, 근데 뭐 아까 뭐 무슨 노래를 만들었다고? 아, 네? 아, 선생님이랑 듀엣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네. 만들었어요? 네. 어디 해봐요. 내가 노래 네? 들어보고. 네? 아, 지금 없어요. 녹음을 해놨는데 네. 컴퓨터에 있어요. 컴퓨터에 있다고? 네. 아유, 집에. 아, 우리 집에 금속한지 있어요. 그런 소리 누가 못해? 아이고, 아, 정말이에요. 뭐요? 정말이에요. 아, 우리 집에도 진짜 금송아지 있다니까. 진짜. 아, 그래요? 네. 아, 무슨 노래일까 진짜 궁금하네. 아, 정말 간만에 진짜 설레네. 무슨 내용일까? 아이고. 자, 궁금한 건 궁금한 채로 놔두고. 네. 그러면 먼저 노래를 해요. 아, 그럴까요? 네. 아니, 오늘 뭐 예? 노래를 하나 듣자고요? 그래, 네. 그럼 빅나티 올 때까지 빅나티 노래를 하나 들어.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시간을 끌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좋습니다. 예. 자, 정이라고 하자. 올 때까지 오나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정이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숨 좀 돌려요, 숨 좀 돌려요. 죄송합니다. 헤드폰도 좀 차분하게 끼고.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 맞습니다. 무사히. 야, 그래도 다행이네. 네. 아니, 어제 제주도 공연을 했다고? 네, 어제 제주도 공연을 했는데 네. 이게 애기들 수학여행 때문에 비행기가 늦게 떠가지고 네, 최대한 빨리 왔는데 지각을 해버렸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야, 그럼 차 안에서도 뛰었겠네. 네. 아, 그 심정 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난 생방송 이렇게 거의 뭐 20분이나 늦는 생방송 17분 늦는 사람은 거의 처음 봤는데. 죄송합니다. 저 무릎이라도 그럴까요? 아니. 빅나티. 네. 빅나티가 그러면 나 진짜 욕 먹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댓글로 네. 빅나티 혼내지 마세요. 아, 진짜요? 진짜 엄중 경고가 여기 막 엄청. 아, 혼내야 됩니다. 혼내주세요. 근데 김민아님께서 에이그 네. 혼내야지 하다가도. 노래는 왜 또 좋고 그래? 최종님님, 빅나티 큰일 났어요. 창원 아빠 화났어요. 지각비. 지각비. 아유, 죄송합니다. 뭐, 지각비로 때우면 되지 뭐. 아유. 야, 근데 어저께 어디서 공연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대학교. 네, 공연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학교, 아, 학생들이. 거기서 키를 다 뺏겼으니까 저렇게 노래도 못하고 생방송하고. 여기 라이브를 지금 다. 뭐 하겠다고 다 짜놨는데 이거 아유. 갑자기 못하겠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또 사실, 노래나 들을까? 사실 유리 누나 라이브만 들으면 됐죠. 유리 사실. 누나? 네. 오늘은 제가 할게요. 네? 오늘 아프니까 제가 할게요. 야, 누나 마음이 저런 거구나. 아유. 동생 아픈데 시키지 말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기 유리는 네. 오늘 네. 원래 준비한 건 한 두 곡이나 이렇게밖에 안 될 텐데 오늘 네 곡 뭐요? 한국 준비. 한국이 뭐예요? 네. 한국 바다. 이러니. 바다라는 곡 준비했어요. 네. 그걸 바다. 라이브로 한다고? 네. 아니 저기 빅나티 목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제가 제주도에서 네. 카페를 갔는데 네. 거기 유리 누나의 숲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끝까지 다 듣고 왔어요. 오. 아. 너무 좋았어. 할 얘기 없으니까. 아니 할 얘기가 할 얘기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와가지고. 네. 그 정도로 나온다. 네. 끝까지 다. 제주도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에요. 무슨 제주도는 무슨 뭐 어디 뭐 천리밖에 갔. 아, 천리면 그쵸. 되지. 근데 오늘은 진짜 멀게 느껴지더라고. 아 맞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럼 유리 라이브를 우선 할까? 뭐를 네. 할까? 오늘 그 말씀해주신 숲이랑 같은 앨범에 있는 바다라는 곡. 불러볼게요. 네, 일단 누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곱게 놓여진 우리
세상에서 너를 올려주면 꿈그대죠 바다에 닿게 될 거야 언젠가 우리 마주 볼 하늘이 내게 다가와 생각지 못한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나를 가졌던 모습들 그대로 남아있을 때 안기영님, 와, 저 유리님 노래 처음 듣는데 잠시 하늘로 승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배윤영님, 가사가 너무 좋아요. 눈을 감으니 내 눈물이 바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0127님, 주차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유리님 노래 들으려고 차 안에서 노래 듣고 있어요. 바다로 떠나 파도 소리 듣는 것처럼 기분이 살랑살랑해요. 김민아님, 와, 대화하실 때는 애기애기 하신데 목소리는 깊고 아주 그윽하네요. 이야, 내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네. 이 노래를 듣는데 아, 빅나티 네. 오늘 아주 빅 뉴스가 있어요. 어떤 빅나티, 거죠? 빅 뉴스. 베리베리 빅 뉴스. 빅 뉴스. 네. 유리 누나가 네. 유리가 나의 네. 바다가 되기로 했대. 아. 나의 바다가 되기 진짜 그랬잖아요. 네. 유리가 네. 진짜요? 나 나랑 같이 부를 노래를 만들었대. 아. 자꾸. 아. 아 그럼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네. 폰에도 있어 보니까. 와 진짜요? 잠깐만 들려줘봐. 아니 여기 빅나티한테 들려줘봐요. 어떤 노래인지. 그러면. 아니. 응. 거기서 틀으면 되지. 그리고 후렴만 듣기. 이거 이제는 이제 5대양 6대륙이 아니라 이제는 바다가 하나 더 생겼네요. 그렇지. 아, 너무 기다려줘 봐요. 어떻게 생긴 건가? 아무튼 사랑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네. 사랑의 표현? 네. 해봐요. 어떻게? 네. 들어봐. 거기서 틀어. 마이크에다 대주면 다 들을 수 있다. 최초 공개 아니에요?
아니, 나는 어디야? 이렇게 다 들려드려도 거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 나는 그래서 나는 어디야? 2절 전체 드렸어요. 아니 바다 냄새가 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거 다 내가 불러야 되는데. 아니요 여기 제 파트고요. 전주 되면서 이제 선생님 키 맞춰서 해줬어요. 그 멜로디인데. 네. 오, 난 저거 어떻게 불러? 있었더니 삐돌이님. 아 이번에 진짜 노래 들으니까 아저씨와 뒤에 기대가 됩니다. 어 라이브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기대가 됩니다. 그건 또 언제 될까? 4부에도 이어집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뭐 정시에 도착한 최유리 양 그리고 지각한 빅나티 이렇게 오늘 꽃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바다가 근데 가수가 가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작사 작곡을 하면은요 자기 어떤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큰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야 내가 이거를 토해내지 못했으면 진짜 병되지 않았을까 이럴 정도인데. 네. 고맙죠 그런 면에서. 네.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유리 씨의 바다 들어보니까 바다가 이제 막 진짜 넓고 넓은 그냥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니까. 네. 그런 마음에 다다르고 싶다. 네. 약간 내 눈물도 어쨌든 다 흐르면은 바다가 다 품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오. 와. 근데 유리 누나가 좀 이 뭐랄까 그 마음의 품이 좀 넓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아까 동생 커버해 주는데 야. 아 진짜요? 감동이네요. 혼내지 말라 그러고 말이야.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요? 또 애들 그러고 뭐 헤어스프레이 때문에 늦은 거 갖고 그거 따지면 되겠어요? 진짜 아니 헤어스프레이 그거 네네네. 이게 거기 금지 품목에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나이프도 네네. 있고 헤어스프레이도 네네. 그림인데 애들이 처음 타니까. 그렇죠. 잘 모를 수 있죠. 아 그쵸, 그쵸. 아니 조그만 게 아니라 큰 걸 갖고 온 모양이지. 그렇죠. 이제 수학여행이니까 아무래도 예쁘게 멋있게 하고 싶다 보니까. 수학여행이니까. 네. 아 또 오빠가 흐뭇하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너무 너무 이뻐요. 네. 아. 부럽습니다. 저도 수학여행 다시 가고 싶어요. 아 그런데 아 창원 선생님도 수학여행 갔죠. 아, 우리 때도 갔죠. 그때도 경주로 갔었어요. 경주? 네 수학여행은 다 경주로 가잖아요. 경주도 갔죠. 우리도. 아. 경주로도 가고 그때 비행기는 안 탔어요. 아 진짜요? 네 비행기는 못 타고 경주로 갔는데 네. 수학여행 가면은 그때가 네. 비슷하니까 철이 그쵸? 맞아 맞아. 아이고 하필이면 또 저쪽 숙소에 또 여학생들 와갖고는 아유 참 아유 그때는 우리 때는요 네. 이 무스나 이렇게 머리 이렇게 손질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물로 그냥 아, 물로 이렇게 갖고 아유 근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김수정님 빅나티님 보려고 산책 중에 보라 켰어요. 아이, 우리 중학생 짱구가 정이라고 하자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아들 덕분에 듣게 된 노래인데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10대들이 좋아하는 힙한 노래 맞아요? 두 분이 남매인가? 네. 우리 아들 하교하면 아는 척 좀 해야 되는데. 네, 저희 남매입니다. 남매는 무슨 남매예요? 전화번호도 서로 못 땄는데. 왜 안 딴 거예요 그때? 안 가르쳐줬어요 빅나티가? 아니요 근데 저희 SNS로는 또 이렇게 연락도 하고. 아 SNS로는 연락도 네네네. 하고. 아 원래 찐남매끼리는 연락처를 서로 공유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찐남매 맞네. 찐남매네 진짜. 아 그런데 네. 그 누나는 네. 마음에 내 눈물도 받아주는 아 받아 다 감싸주는 바다가 되고 싶다 막 이래. 맞아요. 그런데 네. 빅나티에게도 또 어떤 바다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데뷔곡이 바다예요. 네. 데뷔곡 제목이 바다예요. 나. 네. 그때 무슨 바다예요? 난 이건 또 그때 금시초문이네. 그때 저 경연 프로그램에서 첫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런 거였어요. 망망대해 바다로 용기 있게 나가자. 그런 바다? 네, 저는 약간 감성적인 것보다는 조금 해적 느낌의 네, 그런 바다였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보니까 또 해적 캐릭터 닮았어. 맞아요. 맞아요. 그 만화에 나오는 해적 캐릭터. 캐리비안. 맞아요. 캐리비안 해적. 와, 어쩌면 눈이 캐리비안 완전 해적이야. 진짜요? 오, 여기서 보니까. 진짜요? 내가 안경 끼기 정말 다행이다. 백기 형님, 빅나틴 노래 가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로 바다가 넓어져서 못 갈까봐 못 운다는 그 노래. 맞아요. 이게 그럼, 그 노래예요? 아니요, 이거는 최근에 만든 노래인데. 아, 이건 눈물 바다고. 네. 아, 한번 들어보시죠, 빅나틴 바다입니다. 새우꺼 신발새 노래 나는 해 노래 나는 해 난 너를 품을 받아 너를 품을 받아 난 너를 품을 받아 너를 품을 받아 내 과거 너무 사막 이젠 떠나지 바다 On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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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유리 누나 바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엄수경님, 유리의 바다는 힐링의 바다, 빅나티의 바다는 도전의 바다. 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네요. 삐돌이님, 유리님의 바다는 어디? 여행 온 느낌이라면 나티님의 바다는 뭔가 바다 클럽이 개장한 것 같은 느낌이라 할까? 그렇죠, 맞습니다. 완숙이님, 빅나티 노래 처음 듣는 나티 초보입니다. 제주 바다에서 통통 튀어 올라오는 아기 돌고래 같아요. 저 돌고래 봤어요. 이번에 가서? 네. 오, 갑자기 봤어요, 그냥 바다에서. 바다에 그냥 바닷가에서? 네. 배 타. 오, 배도 안 탔는데. 가까운 데까지 이렇게 오는 모양이지? 근데 갈치였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갈치? 아니 뭔가 튀어오르긴 했어요, 확실히. 근데 돌고래라고 저는. 바다에 바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뛰어오면은 돌고래겠죠? 돌고래? 글쎄, 뭐 조심스럽네. 돌고래가 그렇게 가까이 오나? 믿기 나름. 그쵸, 믿기 나름이죠, 돌고래라고. 믿기 나름. 네, 믿습니다. 역시 바다 같은 마음이죠. 네. 권다영님, 빅나티 최유리님,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 법은 어떻게 되시나? 올해 45인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이 나이 되도록 스트레스 해소법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시네. 바다를 한번 보시면 유리 누나의 바다를 들으면서 바다를 바라보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까요? 뭐 좀 그렇게 아재같이 말씀을 하세요? 젊은 사람이 당황스럽네. 바다 권대영님이 올해 45인데 아니 기껏 빅나티가 나와서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바다를 제가. 보시죠. 내 유리 누나 바다를 들으시면서 뭐예요? 아재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진짜 선생님께서 한번 알려주세요.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네. 아니 바다 가서 구경이나 하시죠 뭐. 아니 그건 내가 할 소리지 어떻게. 아니 그렇죠. 세상에. 아니 근데 요 전번에 네. 그런 유리나 아니면 빅나티나 네. 뭐 나한테 물어보고 있으면 네. 물어보세요. 근데 시간이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맞아요. 분이 그랬잖아요. 오늘 뭐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기탄 없이. 네. 제가 염신 없지만 네. 저도 선생님이랑 콜라보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짧게 들려드릴까요? 있다고? 네. 아 뭐예요 오늘? 아직 그냥 러브콜 데이. 뭐? 러브콜 데이. 오늘은 러브콜 데이로 네. 들려줘봐요. 저는 에헤라디아라는 노래고요. 이것도 아재 같아요. 아저씨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라요. 큰길이 아니라 개포장도로로 쭉 가주시라요. 어이 추운 가게 쪽은 아무리 봐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도대체 이런 느낌이에요. 오 장단이 아주 네 포크 같은 느낌. 오 그래요? 네. 야 에헤라디아 그럼 돼 난 뒤에서? 네 선생님께서 완전 쓸쓸한 목소리로 완전한 쓸쓸한 목소리로 에헤라디아 나를 버리고 가지만 해 젊음아 네. 이것만 하면 돼 나는? 네네 나 콜이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러브 콜데이 야 그런데 다음 달에
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두 사람 다. 왜? 아니 나 이제 약속 잡기가 두려워. 아 이제 서운해. 나도 공포가 있. 응? 어? 이제 안 불러주시면 서운해. 맞아요. 다음 달에 또 와요. 저희 목요일 다 비워두고 아. 있어요. 어, 나 이거 뭔가 이게 잘못 가는 것 같은 아니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최유리님의 나야를 듣고. 알겠습니다. 내 신경 정리를 좀 할 시간을 벌어야 되겠어. 누구도 날 홀리지 못해 내 마음의 소원해 누구와도 잘 맞고 싶어 아이고 두야 네 나야였습니다. 최유리의 나야. 삐돌이님께서 아저씨 오늘 되게 어지러질 하신 게 느껴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 펀치라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이야, 기가 막혀. 어, 다 시인들이시니까 진짜 어지러질하게 생겼네. 아 빅나티는 그거는 빅나티가 네. 원래 그 서동현이 아니라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노동현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너무나 바쁘게 네. 사니까. 네. 그러면. 이번 주말에도 또 일이 있나? 어 일단 오늘 당장 오늘 저녁에도 오늘 당장 네 아 그러네 네. 그 건강을 좀 챙기셔야지 그렇죠 열심히 그냥 잘 먹으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불러주실 거죠 다음 달에도 네? 다음 달에도 불러주실 거죠 다음 달 네. 그럼 다음 달까지 그거 에라디아 그거 노래 연습해 놓으라고 아이 또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려 아, 저희 안 불러주시면 이제 서운해요. 한 번에 이제 봐야. 아 유리 씨는 안 바빠 요새? 아우 안 바빠요. 무슨 소리야? 지금 6월에 일들 많아요. 김창한 밴드도 6월에 공연도 많고. 네. 근데 6월에 또 나올 수가 있다고 아침창에? 그럼요. 시간 낼 수 있어요 진짜 두 분 다? 그럼요. 둘이 같이 나와야 돼. 아 그럼요. 그러면 아예 아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 맞아요. 유리처럼 빅나 코너. 네 유리처럼 어. 빅나. 유리처럼 빅나. 아 6월이 다 찼대요. 7월에 헐. 7월에 갈게요. 아 7월 6월에는 아 코바 이게 아침 창도 바쁜 코너예요. 이 양반들이 뭐 아무 때나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7월 초에?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어떻게 좀 빼봐야지 뭐 어떻게. 그러면 7월 초에 유리처럼 빅나 시간 또 갖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자 오늘 목요일 꽃다방 김마담. 와. 네. 함께 들으셨죠. 제가 오늘 완전히 말린 것 같아요. 김세정님 7월 초 예약이요. 유리처럼 빅날이. 와. 이보미님 협상의 달인들의 숨막히는 대화. 삐돌이님 와 7월 달에 나온더니 이거는 못 되돌립니다. 그럼요. 아 저는요 네. 오늘 진짜 MZ세대 추진력 실천력 파워를 아 체감했습니다. 와 오늘 완전 물귀신 남매한테 아침장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거 곧 물귀신 남매 바다에 예? 꽃다방 김마담 코너 이름도 이제 곧 바뀌어요. 네. 네. 어떻게요? 유리처럼 빅나리로 이제 곧 바뀌어요. 농담입니다. 와 농담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아 진짜 멋져요. 멋있다. 네. 아니 이렇게 지각하고 와갖고는 아 죄송합니다. 다음 곡까지 예약하고 가는 가수 많지 않거든요. 죄송합니다. 와 야 MG. MG 파워. 와 대단합니다. 멋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빅나티 진짜 너무너무 수고했고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이걸 한 달음에 달려오다니까 맞아요. 최유리 네. 진짜 멋진 동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유리씨 그거 녹음 날짜 잡히면 나한테 알려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끝곡은요 주윤하씨 정하셨는데요. 주윤하? 아 소년이라는 노래예요. 주윤하님의 주윤아? 네. 아 그래? 아 헷갈리네 막. 최유리님이 청하셨네요.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모르게 슬펐던 네 뒷모습 고가 에러 에러 에러